마침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대회의 마지막 경기로 한국 대 일본의 남자 축구 결승전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 이 경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안게임 3연속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은 물론이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의 군 면제도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누구보다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강인 선수인데요. 22세의 나이에 이미 월드 클래스를 입증했지만 병역의 의무 때문에 회복기간 포함 최소 2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로 진출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문제이며 어찌저찌 진출에 성공하더라도 불리한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이강인 역시 이른 나이에 B클럽 PSG에 입단했지만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클럽의 신임을 완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출전을 결정하는 것부터 소속팀 PSG가 협조를 잘 안 해줘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죠.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 면제가 인정되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뿐. 아시안게임은 그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무대라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인데요. PSG 입단으로 이미 월드스타가 될 제반 조건을 모두 갖춘 이강인 선수에게는 이번에 금메달을 따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대표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얼굴은 오래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합류한 뒤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가 없고 필드에 오르더라도 교체 투입으로만 들어갔죠. 의아해하는 팬이 많은데요. 이강인 본인도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스스로 뛰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종 결전만을 앞두고 이강인 선수와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강인은 부상 및 소속팀 PSG의 일정으로 인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늦게 합류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대표팀 차출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는데 수차례 협의 끝에 힘겹게 이강인을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하죠. 개막 전부터 에이스로 국민적인 기대를 모은 이강인을 발탁하기 위한 물밑에서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한국이 태국과 조별리그 2조 2차전을 치른 지난 9월 21일 약속의 땅 중국 항저우에 입성했고 바레인과의 3차전에서 대회 첫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당시 선발로 나서 36분간 가볍게 몸을 풀면서 날카로운 패스도 여러 차례 선보였는데요. 뒤이어 키르기스스탄과 16강에서도 선발로 나섰지만 이번엔 몸놀림이 다소 둔해 보였습니다. 전반에는 특유의 발재간과 경기 운영 능력을 뽐냈지만 후반 들어 체력적으로 다소 부담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60분을 소화하며 출전 시간을 늘렸지만 현재 적응이 덜 된 듯한 모습으로 우려를 샀습니다. 8강에서 만난 중국을 상대로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중국이 주최한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거친 파울에도 눈을 감는 편파 판정이 일었던 만큼 탐색전을 통해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다행히 우려와 달리 한국은 전반 34분 만에 두 골을 몰아쳐 경기를 편안하게 풀어갔죠. 반면 후반 19분에서야 그라운드를 밟은 이강인은 여전히 몸이 무거웠고 공격 포인트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한국은 파죽지세로 준결승까지 올라왔지만 이처럼 이때까지 이강인의 활약은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결승 문턱에 서자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였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4일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제압했습니다. 한국은 전반 3분 만에 세트피스에서 나온 환상적인 호흡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엄원상이 박스 안으로 넣은 낮은 크로스를 정우영이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전반 25분 우즈베키스탄의 얄로리딘노프가 프리킥으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곧바로 다시 앞서갔습니다. 전반 37분 정우영이 문전 혼전 상황을 틈타 빠르게 쇄도해 멀티골을 터뜨린 거죠. 이 득점으로 한국은 승리의 쐐기를 박았고 우즈벡은 끝내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배를 맞봤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공격 2선에 배치됐습니다. 볼 소유권을 잡았을 때는 중원으로 내려와 볼 배급을 도왔고 상대의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는 조영욱과 함께 최전방까지 전진해 적극적인 압박을 펼쳤습니다. 전반 9분엔 상대 수비 3명을 차례로 벗겨내고 위협적인 전진 패스를 건넸고 후반 12분엔 프리킥을 직접 책임졌습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명백한 에이스인 만큼 이날 경기에서도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강인이 볼을 소유할 때마다 거친 태클과 몸싸움으로 저지하려고 했죠. 전반 42분에는 수비수 브리에프가 위험한 파울로 이강인을 막아서 옐로카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공격 포인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을 향한 집중 견제 덕에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 빈틈이 생겼고 이는 득점으로 이어져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은 수비에도 적극 가담했고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실점 위기마다 빠르게 수비에 합류해 공을 걷어내는 등 그라운드 전체를 누비며 한국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이번에도 풀타임을 소화하진 못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거친 플레이에 부상이 우려돼 교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반 14분 송민규와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나갔는데 곧바로 엄원상이 부상으로 쓰러지는 등 위험한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팀 내 최고 전력을 온전하는 선택지를 고른 것입니다. 결국 이강인은 여태까지 항저우에서 재기량을 100% 발휘한 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풀타임을 뛸 체력이 되는지도 아직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수에서 모두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결승에서도 이강인의 활약은 여전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시동이 늦게 걸리는 것은 리그에서 얻은 허벅지 부상 이후 한 달이나 치료와 재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드에서의 감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이강인은 그 과정에서도 대표팀에 큰 힘이 되어주었지만 다음이 결승전이니만큼 팬들에게도 이강인 본인에게도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는 일본을 상대로 한국의 명예와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부딪힐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황선홍 감독과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승행을 확정지은 우즈벡전 이후 이강인은 우즈벡 선수들의 거친 견제에 부상을 입은 것인지 약간 절뚝거리면서 필드를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기 종료 후 취재진이 우즈벡전 소감과 몸 상태를 물었는데요. 그는 쉽지 않은 경기였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거친 플레이를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 다시 선발로 복귀한 이강인은 키르기스스탄, 중국과의 경기에 비해 몸이 가벼워 보였다는 질문에 항상 똑같은 컨디션이다. 지금 당장 제 컨디션보다 팀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 팀의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항상 컨디션이 일정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컨디션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강인의 강한 멘탈을 엿볼 수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송민규와 교체되어 준결승에서도 풀타임을 뛰지 못한 점이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풀타임 뛰고 안 뛰고는 제 선택이 아닌 감독님 선택이다. 전혀 아쉽지 않다. 다음 경기도 몇 분을 뛰든 승리해 우승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선수라면 응당 바람하지 않을 선발과 풀타임에 대한 욕구. 이강인은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감독의 결정을 믿고 그 욕구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원팀이야말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보여준 성적과 더 나아가서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까지도 이끌어낸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더 눈에 띄고 싶은 욕심을 부리거나 감독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부려서 이를 망가뜨린 사례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알고 있죠. 이강인은 아직 2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원팀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황선홍 감독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금메달을 위해 어떠한 용병술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즈벡전 경기 종료 후 소감을 묻자 황선홍 감독은 예상한 대로 어려웠다. 선수들이 의지를 갖고 경기했다.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전의 이은 대회 두 번째 실점 장면에 대해서는 상대가 프리킥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서 파울 내준 게 위험했다. 축구가 실점 안 하고 할 수 없다. 실점 썩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오늘 같은 경기는 상대 페이스대로 끌려가는 경기 양상이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많이 나타내지 못했다. 상대에 따라서 경기 양상은 많이 달라진다. 승리를 한 것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마지막 경기를 치러야 한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승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승리해야 한다. 나는 마음 많이 졸이진 않았다. 다만 선수들이 의지가 있고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다. 승리할 거란 확신이 있었다. 최선을 다해준 부분에 있어선 고맙다. 다 같이 합심해서 마지막 한 발을 딛도록 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죠. 마지막으로 거칠었던 우즈벡전 이후 현재 선수들 상태에 대한 질문에 엄원상이 부상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큰 부상이 아니다. 엄원상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부상자 없이 잘 끌고 왔는데 부득이 부상자가 생겼다. 체크해보고 마지막 경기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엄원상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이강인을 포함해 일본과의 결승전에 무리 없이 내보낼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부상에서 갓 복귀한 이강인을 아껴 쓰면서 컨디션을 온전시켰던 것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우즈벡전과 일본과의 결승전을 두 번 연속으로 소화시키기 위한 안배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팀이 경기 전 보여준 이런 각오는 상대인 일본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일본에서는 이강인이 부상을 점차 털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승전에서는 풀타임을 뛸 가능성이 높다. 이강인 수준의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나오는 것은 반칙 수준이다. 경기가 되겠는가 등 이강인을 유별나게 경계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사실 군면제가 걸린 한국이 아니고서야 다른 국가들은 아시안게임의 월드클래스는커녕 국대 1군 A선수급도 잘 내보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안게임 축구가 사실상 언더23이 된 이후로는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아마추어를 갓 벗어난 유망주들 위주로 선수진을 짜고 있죠. 반면 한국은 성공적인 선수 커리어를 위해 반드시 군면제를 따내야 하는 젊은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므로 대부분이 최소 유럽 진출이 가시권에 있는 인재들입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확보한다면 당장 이강인 선수부터 유럽 트레이드 시장에서 몸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결승전에서 과연 승부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안게임 축구의 피날레는 10월 7일 오후 9시 중계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